서울중앙지가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영시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온택트 김장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영시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 2020년 송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이영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2021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규모는 예비 창업자를 포함해 8개 기업으로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 창업에 도전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국세, 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제재 중인 자, 휴업 중이거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12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센터로 방문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0년 12월 1차 의왕시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의왕으로 거듭나기 위해 실시한 의왕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의왕시가 지난 11월 30일 신규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고자 의왕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의왕시 관계자를 비롯해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업체인 KG 엔지니어링 이병덕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질문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한 16만 5천의 인구가 앞으로 향후 한 3년 후부터는 20만이 넘어가는 그런 중견도시로 이렇게 발전되면서의 버스 노선 체계도 개편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버스 교통체계 또 대중교통 서비스가 잘 원활하게 민원 크게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시는 이번 용역으로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백운 고천지구 버스 노선의 개편을 오는 12월 중으로 완료하고 인근 지역 연계 및 광역 노선 체계 개편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김장김치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곤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김장김치를 나누는 특별한 김장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12월 4일 온라인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는 코로나19 극복 챌린지 온택트 김장 나눔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줌 프로그램을 통해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각 가정에서 맛있는 김치 만들기 경연과 김장 배달 이벤트 등을 함께 했는데요. 특히 이번 온택트 김장 나눔 축제는 사랑채 노인복지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돼 실시간 댓글 소감 이벤트, 김장 나눔 사행시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습니다. 이번 온택트 김장 나눔 축제를 통해 함께 만든 김장김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독거 어르신 3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2020년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 2020년 송년회가 진행됐습니다. 12월 4일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단체들의 한 해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송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와 단체 대표 인원 등 1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2020년 우수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우수 후원단체에 대한 현판 증정식을 함께 진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휴식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의왕 청년발전소 고천센터에서 승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테마 특강이 개최됩니다. 이번 특강은 승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과 승무원에 대하여 바로 알기 등을 주제로 12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강 신청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모두 가능하며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의왕 청년발전소 고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대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2020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1인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이라면 유예 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환경과로 연락 바랍니다. 혹시 모를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무료 가스 안심곡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경구 인지장애 진단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연중 언제나 도시가스 안전장치 설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 안전곡 설치와 관련 문의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가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